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좀 딱딱하고 무거운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전도. 예, 전도라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귀를 막을 수가 있지만 잘 들으면 오늘 큰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한번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쭉 살펴보고 돌아보시고 더 중요한 건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믿음 건강 가지고는 이런 믿음의 건강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예, 잘 될 수 있다라고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되죠.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1등 전도자요. 하나님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아주 우리가 아는 대로 훌륭한 이방 전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주님의 제자도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실패를 느낀 거예요. 다름 아니라 그 앞장에 보면 아덴에, 지금의 아덴에,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그 아데네라고 하는 도시가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와서 변론하고 변정하고 그러기를 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거기에 설교하려고 생각하니까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학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한다고 이제 아덴의 아레바고 언덕에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자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 똑똑하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지식적인 설교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예수 앞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그 설교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거예요. 설교자, 목사가 제일 답답하고 마음에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힘껏 전파했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청중들에게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예, 소통이 되지 않은, 교통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설교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쓰디선 경험을 바울이 지금 아데네에서 했습니다. 바울이 보통 바울이 빌립보 전도에서부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도 이 전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수 전한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핍박 때문에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전도지를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 아데네에서는 핍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한 번에 자기의 그 실패를 느끼고 누가 밀어내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발로 아데네를 떠난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아데네에 비해서 아데네는 이런 학문과 철학과 이런 걸 아주 이런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네는 좀 다릅니다. 이 고린도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특별히 그 경제적인 그런 부가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이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거 좋잖아요. 돈이 좋지요. 그렇지만은 이 경제적인 성장과 부, 그게 좋은 거지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름, 고린도라는 말이 방탕이라는 뜻입니다. 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사는데 왜 그들이 이런 방탕으로 흐르냐? 정신적으로 몰락되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는 잘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세대는 쾌락, 향락, 마약, 예, 과거에 있지도 않던 그런 것, 생각도 못했던 동성연애, 아니 그건 벌써 뛰어넘어 동성결혼,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피가 흐르는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허용된 지가 오래고, 이미 우리나라 국회 안에까지도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이런 어떤 말들이 있다고 하니 이 동방의 지국으로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던 것처럼 오늘 이 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혼탁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 혼란한 그 고린도의 전도를 이제 전도지를 옮긴 겁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의 전도를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신약 성경에 정말 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는 어떤 형편에서 고린도에 왔느냐? 당시에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다른 그 황제들은, 예, 로마의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핍박이 없으니까 유대인들끼리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그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예수가 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가 구주가 될 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아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오신 메시아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그 유대인들 간에 메시아 신앙 때문에 충돌이 있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많은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때에 추방되어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소개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자신의 설교 한 방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가 그 설교 때문에 너무나 망신스러워서 자기 발로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의 심정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두셨다고? 아굴라, 브루스길라, 순수한 평신도 부부를 준비하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천막하는 일까지 그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들 만나서 그 집에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영혼 추수주일 4월 27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정말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택한 백성들, 이 대구도성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 일을 오늘 우리 황금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대구 지역과 오늘 우리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의 바울로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의 바울로 부르고 아길라 브루스길라 부부로 부르신 오늘의 브루스길라 부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이 만남,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사람이 절대 우연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필연적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때의 예수를 믿고 황금교회를 통해서 정말 오늘의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되고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오늘 이웃과 우리 대구 지역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또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월요일부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요새 많이 피곤들 하다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하자 그래도, 새벽에 좀 우리가 만나자 그래도 도저히 못 일하겠다 그럽니다. 정말 사는 형편, 정말 우리 경쟁사회 속에 각박합니다. 지면은 2등 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모습 생각하면 목사로서는 그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직접 대신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 우리 중직자 수련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3개 조로 나누어서 한 조에 한 20여 명씩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월요일 저녁에 8시, 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 수요일과 금요일은 공적인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기도하러 나오시니까 이제 월, 화, 목을 이제 평일날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중직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안고 너무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교회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전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에 앞서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의 만남, 그리고 또 여기 한 분 또 만남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 원래는 이 실라와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가 하니까 아데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데네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참패하고 완전히 이게 실패한 마음으로 참담하게 고린도로 미리 내려와버렸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을 거두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데네에서 못 만나고 고린도에 와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내려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당신이 복음 전하고 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져서 그 빌립보 교회가 당신 전도하는데 사용하라고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3주밖에 전도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자라는지 비록 3주 복음을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계획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 복음전도, 고린도전도에 큰 불씨를 일으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한때는 1200만, 그 올림픽 당시에 그때는 120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800만도 안 된다 그럽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고 교회가 점점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잘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고 이 대구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기에 고린도 성 안에 많은 내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조금 있다가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셨어요. 우리끼리 웃고 즐기고 우리끼리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저 이웃들, 교회 밖에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세우라고 오늘 이 귀한 만남 주셨습니다. 우리 황금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 이제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너에게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할 하나님의 동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동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법을 성취해야 되죠. 어떻게?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교회 안에 짐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짐 가운데 가장 교회 안에서 무거운 짐이 뭡니까? 헌금, 그 다음에 전도. 아니 어떤 사람은 전도, 헌금은 뭐 하면 되겠는데 전도는 정말 안 되더라. 이거 다 짐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혼자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보고만 있지 말고 교회 전도하는 일 구경만 하지 말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 함께 서로 짐을 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전도를 위해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그랬죠. 무엇에 붙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붙들렸다, 하나님께 붙들렸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전도를 보면은 쉬운 게 아닙니다.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대적했다 그랬어요.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비방하고 바울을 향하여 대적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 복음 전하는 데는 신앙의 동지, 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짝이 필요합니다. 같이 복음 전하는데 같이 동행하고 같이 전도하는 데 협력할 그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배운 철학이나 뭐 학문을 가지고 설교하려다가 바울이 코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붙들려야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부딪히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해롭게 못한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을 붙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 황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 이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은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서 오늘 우리 지역에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구를 살리고 일으키는 일과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일으킬 책임자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전도자요 함께할 동역자임을 믿고 오늘 이 복음 붙들고 이 대구도성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함께 정말 오늘 이 시대, 고린도와 같이 악한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사명 주신 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대구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일으키는 우리 황금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